지금부터 이제 이 우주의 원형 도통 수행법을 간단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수행은 나와 이 온 우주를 이렇게 이제 하나로 조율을 하는 것인데, 그것이 뭐냐면은 그걸 매개하는 게 숨 쉬는 거다, 호흡이다. 자, 숨을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먼저 한번 내쉬어보세요. 그냥 편하게 허리띠를 잠깐 이렇게 끌어놓고 숨을 내쉬면서 지금 우리 몸의 중심맥을 충맥이라고 그래요. 이 충맥으로 해서 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쉬거든. 내쉬고 또 들이마실 때는 저 배꼽 아래 5cm 아래 하단전 그 아래 쑥 내려가면 그게 이제 회음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야. 항문과 성기 그 중앙자리 거기서 쭉 숨을 거기서부터 쭉 들이마셔 위로 올라가. 그런데 이렇게 단순 호흡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기에 이 대우주의 가장 강력한 빛의 조화를 가지고 오는 거야, 내 몸에.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음양 언어로 율려라고 그러는데, 율려란 뭐냐? 율려를 알아야 도통을 아는 거야. 율려 세계를 알아야 도통 세계를 들어가는 거야. 그래서 우주의 율려 소리가 온과 훔인데, 온과 훔인데 이 소리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옴은 최초의 우주였던 그 불덩어리, 그런 불의 에너지가 있어서 위에서 아래로 쫙 숨을 내쉬면서 들이마실 때는 이렇게 홈으로, 이거 이제 숙인데 태수, 이것을 쭉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다. 우리 머리는 여기는 이 우주의 신이, 조물주 신이 여기 와서 들어와 있어요. 아래 하단은 생리적인 작용을 하면서 여기서 정이, 내 몸의 동력원, 모든 생명의 에너지 원이 바로 배꼽 아래 5cm 저 안쪽에 거기에 이렇게 새 집처럼 돼 있는데, 거기에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기운을 집어넣는 거예요. 거기 구심점에다가. 그래서 이 숨을 쉴 때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수행을 하든지 숨을 이렇게 쭉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쉬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들이마시면서 머리로 올라온다. 자, 지금부터 해볼까요? 자, 옴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계속 옴으로 해도 돼. 또 계속 내쉬면서 옴만 내쉬면서 해도 돼. 내쉬는 것부터 하면서 또 이렇게 들이마시기도 하고, 그렇게 해서 또 훔으로 계속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해도 되고, 또 옴으로 내려가고 훔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간단히 해보겠어요. 자, 한번 자유스럽게, 숨이 짧으면 중간중간에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해도 괜찮아. 열 번 해도 괜찮아. 전혀 관계없는 거야. 자유롭게, 수행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, 어떤 규율이라는 게 없어. 틀만 알으면 돼. 자, 숨을 천천히 옴 하면서 내려갑니다. 자연스럽게 자연과 하나 돼서 산소만을 마시지 말고 이 대우주를 낳아준 무궁한 빛, 이것을 내 몸에 꽉 실으면서 쭉 내려갑니다. 쭉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이 대우주의 율력 훔을 온몸에 실으면서 가슴으로, 목으로, 쭉 해서 머릿속으로 내 몸의 하늘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이것을 온몸에 이렇게 채우면서 온몸에 빛을 폭발시킨다. 한 번 더 쭉 호흡을 하면서 쭉 옴 하면서 조용하게 옴을 해보면 온몸의 세포까지 막 진동을 해. 전율이 일어나. 옴 하면서 쭉 이렇게 내려가서 하단전 배꼽 아래 5cm 안에 공간에다가 탁 빛을 폭발시키는 거야. 생각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회음에서 딱 거기서 꺾어져가지고 쭉 홈을 가지고 올라옵니다. 우주의 무궁한 그 숙이, 우주의 무궁한 생명의 빛이 받아 홈을 가지고 쭉 올라오면서 몸에 채우면서 머리까지, 머리에 올라와서 머리 중심에 그 빛을 딱 폭발을 시킵니다. 폭발시키는 소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, 하나는 치가 있고 함이 있어요. 훔할 때는 훔치로 해도 되고 옴을 할 때는 함을 해도 좋아요.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옴을 가지고 내려갑니다. 옴은 불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는 불세가 같이 따라다닌 거예요. 그 인식을 하면 천체로는 이게 태양 것 같아요. 쭉 내 몸의 태양, 거룩한 불, 신성이 내려갑니다.
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하단 그 아래에다가 센터 자리에다가 함 하면서 폭발을 시켜요.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후엠에서 꺾어져가지고 쫙, 거기는 용이 있고 거기는 달이 있어요. 달이 날아. 뭐로 인식하면 그게 따라오는 거야. 같이 생각과 더불어 쭉 올라와서 머리에서 훔 하면서 치 생각으로, 그리고 온몸에 상단 중심으로 폭발을 시키는 거야. 이것이 이제 그 우주의 원형 도통 수행법의 그 근본인데, 이것을 수행이 단순하고 편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해보세요. 벤치에 앉아서 걸어가면서, 걸으면서도 할 수 있어. 한쪽만 오음을 하든지, 또 들이마실 때 호흡을 하든지, 저녁에 잠이 안 와, 너무 고민이 많아, 아 인생이 괴롭구나 그럴 때도 한숨만 쉬지 말고 이 대우주의 조화에 무궁한 그 빛을 다 몸에다 이렇게 실으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몸이 맑아지고, 몇 번 하다 보면 깊은 잠 들어가거든. 정말 깊은 잠 들어가는 거야. 전 지구촌 인류가 지금 반 이상, 3분의 1, 뭐 3분의 2까지 잘 사는 나라일수록 불면증 환자다. 수행을 하면은 그냥 녹아떨어지는 거야, 깊은 잠은. 그리고 심장이 좋아져요. 첫째, 수행을 하면은 심장이 편안해져요. 한 10분, 한 20분 되면 심장이 온 우주가 조용한 것처럼, 정멸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심장도 좋아집니다.